안녕하세요. 딸바 책방 DJ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딸바 책방 시즌1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딸바 책방은 작년 이제 7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올해 3월까지 총 12권의 책을 다뤄봤고요. 외설과 폭력으로만 이야기되는 성을 일상의 언어와 또 목소리로 풀어보려고 해봤습니다. 또 성을 건강과 행복, 관계에 위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통합적으로 보려고 했던 시도이기도 했는데요. 지난 방송들을 책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게스트분들이 함께 하셨는지 또 각 방송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아우성 빨간 책, 남자 청소년 편이었는데요. 책의 주요 독자층인 남자 청소년 게스트를 모셔서 저희가 진행을 해봤었고요. 아무래도 청소년에 대한 책이지만 책을 쓰는 건 제3자이고 또 저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 책만큼은 어떤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직접 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남자 게스트 분이 와주셨기 때문에 또 남자 청소년의 입장에서 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내용들을 또 실제 청소년들이 성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볼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 청소년들 아마 10명이면 10명 너 성을 잘 알아? 라고 물어보면 다 잘 안다고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아는 거 안에서 음란물도 많이 받고 성에 대해서 많이 알아라고 하면 성관계가 뭔지 알아? 아니면 성행위를 알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태용군은 만약에 성을 잘 아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성관계, 성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자신 있게요? 네. 자신 있습니다. 말할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알고 보니까 성이라는 게 되게 넓게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성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 책을 보고 나서 오히려 성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네, 왜냐면 성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어서 넓고 이러니까. 태용군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또래 남자 친구들한테 너 성에 대해서 잘 알아? 너 자신 있어?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얘네들은 일단 성관계가 첫 번째로 나올 것 같고요. 네. 성행위도 얘네들이 아직 성교육을 안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받는 것들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너무 형식적인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도 성관계는 성행위가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학교에서 성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냥 재미만 없는 건가요? 아니면 내용 면에서 좀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할까요? 학교에서 처음 성교육을 들었을 때는 전혀 저게 만든 건데 강사님이 좀 재미없게 해가지고 내용은 맞는데 재미는 없다.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성교육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야구성에서. 네. 듣고 고등학교 가서 성교육 한번 들어보니까 일단 별로 내용도 그렇게 막 알차지도 않고 학교 성교육이? 네. 뭐 재미없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요즘 애들이 좀 접근하기 힘들지 않을까. 학교 성교육은 보건 선생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강사가 오시는 거나? 저희는 외부에서 강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되게 진짜 재미없어요. 남자 여자 같이 받았나요 성교육을? 네, 같이 받아서. 선생님은 여자분. 네네. 여자분이셨고. 좀 남자에 대해 불리하게. 남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요? 뭐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얘기. 성폭력은 남자들이 막 주로 하는 거다. 기분이 좀 나빴을 것 같은데. 예, 그쵸. 되게 나쁘죠. 남자로서 되게 인격으로 되게 모독을 받는 이런 거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잠재적 가해자로 이제 보는 여자들을 남자들을 보는 시선도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해지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거는 좀 재미가 없어. 성격을 하고 나서 여자친구들 실제로 태용군이나 남자친구를 대하는 반응이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눈빛이 좀 달라졌다. 네, 눈빛 살짝 이상해. 역효과가 장난이 아닌데. 약간 잠재적 그 강사 선생님이 잠재적 성폭 뭐야 성폭.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눠버리는.
예, 그때부터 약간 눈빛이 민망했겠다. 쎄 하더라고요. 참 여자친구들도 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남자친구, 벽을 여자친구도. 쌓아놓게 하는 네.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 책 생리 공간 편에서는 성교육 유튜브 채널인 우리TV의 제작자이신 분들인데요. 오메돌 PD와 지구님께서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여자들끼리도 뭐 생리대 빌려줘, 뭐 생리통 있어? 정도의 이야기만 해봤던 것 같아요. 뭐 친한 친구나 엄마와 딸, 뭐 자매 사이에서도 첫 생리가 어떻게 시작됐었는지, 또 생리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고 경험인지,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 생리를 이야기해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번 생리 공간편을 통해서 생리를 건강한 일상, 또 나의 어떤 성적 경험으로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내 몸과 성에 대한 이해라는 맥락에서 다른 사람과 처음 이야기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생리가 책과 또 영화로 다루어지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고 뉴스가 될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주제로 느껴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좀 생리라는 것 자체를 진짜 완전 귀찮고 좀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정말 귀찮고 짜증나는 일, 진짜 피가 나오니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제가 작년 여름쯤에 저 그 PSS라 하죠. 월경할 때 탐폰을 사용하는 여성에게 나타나는 독성 쇼코증 혹은 TSS입니다. 생리대 그 독성 때문에 발작처럼 이렇게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급작스럽게 막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배가 너무 심각하게 아파가지고 진짜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실려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원래 그 정도로 생리통이 심하지가 않는데, 뭔가 그 알아보니까 생리대나 그런 거에서 온 독성물 그것 때문에 갑자기 부작용처럼 오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생리통, 생리 관련된 그런 것들을 엄청 찾아봤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아팠어가지고 무서우니까 이제 다음 생리날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다음 생리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진짜 관련된 그런 다큐나 책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제가 받아들인 생리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한번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공부하게 되고 생리대 이런 것들이 아 진짜 그때 생리대 파동 전이었거든요. 생리대 파동. 그래서 그때 좀 아 내가 생리대를 바꿔볼까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좀 단순히 저도 피 흘리는 그리고 처리해야 하는 그런 시기 귀찮은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리 주기나 호르몬의 변화, 배란 이런 원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책이나 영화가 생리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계기가 된 건 확실하고 오메돌 씨한테는 이게 생리의 첫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생리에 대한 것들을 잘 몰랐다면 이걸로 네, 인해 생리의 첫인상이 됐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만약에 첫인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아 남자들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충격도 받았어요 제가. 저는 저도 지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한 번 팍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자가 처해야 되는 건 진짜 뭘까, 어떻게 이해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으로 한쪽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그 영화 보면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생리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든 게, 사실 우리가 진짜 좀 사춘기 때 딱 초경을 하고부터 완경할 때까지 계속 생리를 한 달에 한번 하면은 그거를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생리용품을 사용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뭔가 아 진짜 엄마가 되는 과정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걸 뭔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그때 여기를 더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뭔가 여성이기 때문에 좀 감당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것들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예민해서 더 그런 거겠지 모르겠는데 그날은 더 신경을 써요. 막 더 여기를 더 뭔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거 더 하려고 하고
진짜 좀 여기 밑에 건강, 자궁 건강, 질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또 사실 막 피 같은 거 묻으면은 항상 빨아야 되고 이런데 그게 뭔가 진짜 아기 키우는 과정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기를 이렇게 공주여서 신경 쓰고 그렇게 키우는 것처럼 이게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생리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는. 아,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 책 이팔청춘 꽃인 어떻게 청소년이 되었나 편에서는 푸른 아우성에서 성교육 강사 활동을 하시는 우선영, 김판기 선생님을 모셔서 성적 존재로서의 청소년을 생각해 봤는데요.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 또 부모님들의 이야기, 또 사회가 청소년성을 어떻게 보고 정의했고 또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제안해 왔는지를 한국 근현대사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살펴봤던 시간과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그럼 앞으로 방향성, 또 어떻게 청소년들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봤던 시간이었고요. 선생님 지금 봐도 약간 인정이 되시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봐도 좀 편하게 그런 것들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이 옷 입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제 저희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딸아이가 교복을 줄여서 입거나 그러면 처음엔 좀 탐탁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서 저 아이들의 것도 하나의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자기를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표현하는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어졌던 것 같아요. 마음도 좀 실제로 편해지시는 거 마음도 있어요. 편해지고 아이하고의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좀 나누고 우선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이제 성교육 하면서 10대 아이들한테 이제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 글자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고 고민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 꽃이 책을 읽으면서 이팔청춘이라는 단어하고 청소년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간극이 크구나라는 생각에 좀 나름 충격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아이들을 더 넓은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었던 책이고 이게 저희도 읽어야 될 책이지만 꼭 학부모님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더불어서 이제 학부모들의 좀 시선을 이팔청춘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좀 막대한 임무가 주어진 느낌이고요. 청소년으로 아무튼 제가 보는 시각이 너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로서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 앞으로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네 번째 책은 한국 전래 동화를 여성성의 발견과 관찰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본 선녀는 왜 남옥군을 떠났을까입니다. 사회의 시선이나 가부장제에서 해석된 여성성이 아니라 나의 언어로 나의 여성성을 해석해야 된다는 관점을 던져줬던 책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청전부터 머리 아홉 달린 거인에 이르기까지 7가지 이야기를 저자의 나름의 해석으로 풀어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 자체로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분들도 어떤 저자의 풀이나 해석에만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스토리와 생각 또 새로운 상상과 해석으로 더해보시면 더 즐거운 독서 경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책 성매매 안 하는 남자들은 20대 남성 게스트분들과 함께 한국 문화로서의 성매매를 좀 다뤄봤는데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성매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학교나 군대 또 회사 생활 속에서 우리 문화 곳곳에 성매매가 어떻게 녹아들어가 있는지 또 성매매를 안 하는 남성이 성매매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진솔하고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매매가 이렇게 우리 속에 문화로 존재하는 한 성매매가 어떤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 관계, 또 삶에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래도 여기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매매 합법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니라고 하고 또
다른 분의 그런 글 보면은 네. 성에 특별한 가치 판단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 성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예. 그런 거에서 솔직히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거에 대한 반론은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모두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럼 성매매 법률과 관련된 예.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혹시 의견은 있으신가요? 성매매에 대해 법률에 대한 저는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느 쪽 의견이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제일 맞지 않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 좀 있으실까요? 네. 예.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책에서 나왔듯이 풍선효과라고 해서 그럼, 예, 덮으면 덮을수록 점점 더 시장은 커진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그 은밀한 호황이라는 책을 또 그 소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독일이나 이런 합법 성매매 합법화를 시행한 나라에서 오히려 더 합법화 후에 예, 더 시장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제 가치관이 많이 흔들렸다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나요? 흔들린 채로 있는 거야? 자리를 잡은 건가? 흔들린 채로 있다가 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결론 내렸거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책에서는 여자 내 몸을 만다 다라는 제목의 책을 저희가 다뤄봤는데요. 푸르나우성의 최유연 강사님께서 참여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주제가 더 많이 이야기되고 또 지지를 받을 때 여성의 성뿐만 아니라 성문화 전반이 잘 밝아지고 또 실제 우리 삶에서 여성에 대한 성에 대한 왜곡 또 오해들이 많이 사라질 거라고 믿고요. 무엇보다 이제 많은 성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의 몸과 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또 그로 인한 불안을 먹고 자라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뭔가 솔직하고 건강한 소통들이 계속 하나씩 만들어 간다면 성으로 돈벌이를 삼는 산업들, 사람들, 또 이런 성범죄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이 여성 자신의 성지식을 알거나 많이 알고 많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인 관념 속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부터가 참 재미있잖아요. 여자 내 몸을 만나다. 실상은 모든 여자들이 자신의 가슴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성기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너희들 가슴을 만져본 적 있어? 너희들의 뭐 성기를 본 적 있어? 그러면 그때 그 보는 눈빛이 아주 웃기거든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하는 표정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것이 너희들의 몸의 주인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몸의 과정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것을 누가 알려준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달라지는 그 눈빛이 조금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성에 있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 여성의 성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여자들이 더 많은 성적인 그런 이중적인 관념 때문에 사실은 여성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여성도 더 많이 느끼고 싶고 재미나게 살고 싶고 또 성의 주체는 몸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이 어쩌면은 주체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부모님들이 읽었을 때 아직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고요. 부모님들이 읽었을 때 아하 나의 성 인식이 자녀한테 고스란히 인식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일곱 번째 책 나다운 페미니즘에서는 20-30대 여성 두 게스트분들을 함께 모셔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페미니즘은 주로 언론을 통해서 자극적인 메시지 또 행동 모습으로 많이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바 책방을 통해서는 그냥 내 친구, 가족, 언니 또 동생의 일상과 고민 속에서 페미니즘을 좀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전문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시민 독자분들을 모셔봤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왜 페미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거나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할 때 어떤 용기들이 필요한지 이 시대를 살아간 여성들의 이야기로 페미니즘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탈코르셋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러니까 탈코르셋 한 여성분들도 많잖아요. 요즘에는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하기에 정말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정말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써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다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는 걸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막 좀 그렇게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누가 해서 밖으로 내민다면 어떨 것 같아요? 누가 화장도 못하게 하고 밖으로 내밀었어. 그러면은 세상 밖으로 말은 아, 난 당당해 하지만 사실 안으로는 움츠러들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러니까 뭔가 정말 막 그러고는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고 사실 저는 사실 그게 막 정말 뭔가 그 페미니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외모에 대한 사실 네, 사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사실 진짜 내가 행동으로 다 나 네. 이제 뭔가 차별 받는 거를 하지 않겠다. 남성과 동등하게 나도 남성들이 하지 않는 건 나도 하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이 쉽지.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건 평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걸 되게 지향하는 편이에요. 아니 화장을 하고 외모를 꾸미는 건 괜찮은데 정말 다른 사람 시선에 상관없이 정말 나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외모의 평가에 상관없이. 맞아. 그냥 뭔가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는 게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뭐 무인도에 떨어져 있으면 화장 아무도 없으면 머리 안 감고 돌아다니고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할 건데 나는 이렇게 하고 이거 나를 위해 꾸미는 거야. 나 자기 만족이야 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이라고 생각 들어요. 저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다 1년 365일 화장하고 다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맞아. 되게 맞아, 화장 맞아. 아예 안 하는 여성분들도 외국에는 많은데 일상생활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어제 슈퍼 갈 때도 화장 찍어버린다. 그러니까. 꼭 화장 안 하면 아파 보인다 그런다. 신경 쓸 부분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뭔가 그냥 얼굴, 몸 이게 아니라 막 뭐 승모근, 팔꿈치, 뭐 손톱 부위부위로 나눠서 페디큐어 해야 되고 막 하나 막 눈썹 관리부터 하나하나 너무 따지고 막 진짜 나노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근데 남자들이 오히려 더 그런 것보다는 여자들끼리 그런 게 더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눈썹 같은 거 안 그리고 다니면 너 왜 눈썹이 없어 반쪽이야 이런 얘기 이런 얘기하고 진짜 외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죠. 관리를 안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몸이나 이렇게 너무 뚱뚱하거나 화장을 안 하면 관리를 안 하는 여자 그게 되게 그 관리한다는 말이 되게 싫은데 맞아요. 그런 말을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게으른 여자. 게으르지 않은 여자는 그런 것도 사실 혐오죠. 회사를 가고 똑같이 직장 다니는데 그 한두 시간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해야 관리하고 되게 자기를 잘 가꾸는 약간 덕목 같은 느낌인 맞아. 것 같아요. 외모가. 혜빈 씨는 어때요? 혜빈 씨가 진짜 눈썹 그리기 장인이거든요. 왜 내가 눈썹 그리기 장인이에요? 눈썹이 그린지 모를 정도로. 한시도 눈썹 안 그린 적을 본 적 없어가지고 다 저 눈썹이 그냥 태어날 때 맞아. 한 정도로. 저도 근데 여자끼리에서 외모를 얘기하는 게 되게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가 외모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항상 얘기하는 게 외모 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를 중시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겠지만 막 너는 덜 빼도 돼. 그만 빼도 돼.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나 그만 빼도 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나 칭찬도 평가가 아닌 거 같은데 칭찬이라는 것도 평가잖아요. 칭찬으로 하는 얘기잖아. 너 날씬해 안 빼도 돼. 이렇게 저는 그것도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혜빈 씨가 최근에 엄청 살을 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 저한테 너 뚱뚱해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만 빼라고 저한테 보기가 안 좋으니까 제가 살쪘을 때는 너무 말르면 그러니까 안 보기 안 좋으니까 구틀에 맞추는 거지. 내가 아니 빼든 안 빼든 그냥 그대로 괜찮아 라고 하는 거랑 그거는 좀 너무 빼면 그러니까 날씬한 틀에 맞춰서 덜 빼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엄청 말라가지고 안 좋은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린대요. 너무 마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과한 그러니까. 관심이죠 남의 몸에. 누구예요 그 한 사람은? 뚱뚱해도 괜찮다. 교회 오빠. 성령의 마음이네. 성령의 마음.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덟 번째 책 내 몸을 찾습니다는 이전 회차 게스트였던 박혜빈 또 서유빈님께서 두 번째로 저희 딸바 책방에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몸이란 무엇인가? 몸의 주인답게 살기. 왜 몸의 주인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 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책을 풀어봤던 시간이었고요. 그 성적 자기 결정은 결국 몸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잘 알고 있는지 몸의 주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가 성적 자기 결정권의 기초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방송이었고요. 외모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커서 이제 뭐 그러니까 얼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게 약간 성형으로 그렇게 성형을 하면 거기서 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신경 써. 갑자기 더 신경 써. 그러니까 원래 하고 나면 더 신경 쓰고 그거에 맞는 또 화장을 해야 되고 또 여기를 하니까 아 저기가 좀 약간 이런 게 더 정말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하면 아 이제 더 이상 이거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더 옛날부터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더 채우려고 하고 그런가 보다. 거기에 맞춰서 화장한다는 게 그러니까, 웃긴 것 같아. 근데 그걸 알면서도 머리로 나는데 안 되지, 그게 몸이 안 되지. 벗어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있어. 혜빈은? 저도 외모지상주의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왜 이렇게 영향 받는 사람 만났어? 이거 안 받는 사람이 안 받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제 자신한테 되게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무슨 아니 그런가? 아니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진 않아.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안 받는데 약간 그런 미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냥 피부도 더 하얗으면 좋겠고 머리는 좀 더 어떤 색으로 해야 되지? 더 예쁜 색으로 하고 싶고 근데 저는 남한테는 그런 거에 대한 자태는 전혀 하지 않아요. 외모 만족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외모 자신의 외모에서 만족하고 진짜로 예쁘다고 생각하고 말해줄 수 있는지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전 솔직히 자신 없는 자신 없어요. 자신 없 쉽지 않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막 이게 아 뭐 솔직히 나가서 말로는 그냥 아 나 자신 있어. 나 괜찮아. 나 좀 괜찮지. 나 원래 그래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말하면 더 초라해질까 봐 얘기하잖아. 어떡해. 말하면 더 막 더 너무 자존감이 없어 보일까 봐. 괜히 나가서 당당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어때요, 혜빈 양? 저요? 저는 예전에는 제 얼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고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그 뒷얘기는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저 그냥 제가 마음에 들어요. 제 얼굴이나 그게 진짜 좋은 엄청난 그 엄청난 그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맞아, 게 맞아. 진짜 좋은 갑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 생각 이렇게 됐어요. 저 원래 안 그랬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요? 그 계기나 아니면 어떤 시점이? 어떤 한 얼마 이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계기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근데 저도 막 여기 코 성형하고 싶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크게 자리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외모가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나를 정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된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그냥 만족할 만하지 라고 생각했다가도 막 꼴보기 싶기도 하고 도저히 막 못 빠지겠다 막 이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어. 그리고 막 누가 막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 거짓말이야. 맞아. 그런 게 있어. 당신은 교회 다녀서 그런 말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순수하게 못 봐. 사람의 눈으로 보라고. 그건 우리가 친해서 그런 거지. 외모로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그렇지 않을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왜 거짓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진짜 이쁘고 아름다워서 너 진짜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대방은 아니야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아홉 번째 책 볼드저널 8호 편은 일보다 가정이 중요한 아빠, 주인의식을 갖고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는 아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답게 우리 가족답게 살아가는 모던 파더를 위한 잡지 볼드저널을 통해서 젠더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좀 살펴봤고요. 게스트로 참여해주셨던 푸른아우성의 성교육 강사이자 또 딸을 둔 아빠로서 이정우 선생님의 이야기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방향성과 또 대안들도 함께 고민해봤고요. 선생님께서 주신 어떤 솔루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도 같이 들어볼 수 있고 또 그 외에 남학생들을 만나면서 하셨던 성교육 현장 이야기 또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딸바보 얘기가 나오고 아빠와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 장면들이나 분위기는 조성되고 있는데 좋은 딸바보, 좋은 아빠와 딸의 관계에 대한 것들은 아직 내용이 풍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나오는 것 같고 여러 관계가 되게 다 어렵지만 특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아빠 이제 완전히 아기였고 완전한 보호자에서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걸 또 봐줘야 되고 또 대등한 성인과 성인과의 관계가 되고 또 부모의 말년에는 또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자가 되는 이렇게 완전히 관계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지 사이가 좋고 친근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맞게 관계들을 잘 맺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딸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이 책 보면서 저도 이제 또 느낀 부분이긴 한데 아 내가 얘가 없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얘를 시집 보내고 시집 보내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만 아무튼 얘가 이제 결혼을 하고 네. 배우자를 만나서 나와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너무 좋은데?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아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도 다시 돌아다보게 됐고 그때 아내가 그러더라고. 그때는 뭐 우리 둘이 잘 지내면 되지 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혹시 물어봤어요. 제가 딸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아내한테 좀 점검을 해요. 혹시라도 서운하고 뭐 속상하진 않은지. 근데 제 아내는 아직까지는 되게 너무 좋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걸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아버님들이 혹시 딸을 키우다 보면 그 아내의 그런 어떤 감정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가끔이나마 내가 내 자식이니까 뭐 엄마가 당연히 좋아하겠지라기보다 그 과정에서 혹시 서운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지 가끔쯤 한 번쯤 물어봐서 아내들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좀 물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딸에게 너무 잘해서 싫다기보다는 부부관계가 탄탄하지 않을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정말 좋으면 딸한테 이렇게 하는 것조차도 다 괜찮은데 부부관계는 안 좋은데 딸한테만 잘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앞뒤가 뒤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부가 가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전반적인 이 딸바보 부분을 보면 결국에 딸바보라는 말 자체보다는 질적으로 좋은 아빠와 딸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선생님께서는 이런 아빠와 이런 딸의 모습이 좀 많이 비춰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모습이 정말 건강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딸뿐만 아니라 아들다운 아들의 상처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들다운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면서 상처받는 아이들도 있고 또 딸을 어떻게 보면 아빠가 자녀로 인정하고 하나의 그 인격체라기보다는 소유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격분을 한다거나 내 딸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경우가 있을 때 흠집이 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런 걸 과정을 겪으면서도 잘 자라는 걸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보석처럼 정말 딱 그냥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고 모든 게 다 내 보호 아래서 자라는 걸 원하는 건 아닐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우리나라 아빠들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여기 뭐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에게 이제 그런 성평등 네. 교육을 했을 때 네. 딸들을 키웠을 때 네. 굉장한 상승 효과가 뚜렷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보수적인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딸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면 오히려 그 젠더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 이런 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아빠들이 일면 보수적인 경향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딸과 지내면 더 훨씬 더 좋아질 여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는 그 잡지 30페이지인데 그 딸바보의 효과? 딸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딸을 가진 아버지들이 사회에서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열 번째 책 용서의 나라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써내려간 고통과 치유,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질문과 또 대화를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게스트로는 페미니즘 활동가이신 민댕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책의 두 저자는 성폭력을 실제적으로 줄여가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폭력 가해자가 현재 대부분 남성인 상황에서 성폭력 문화와 폭력을 바꿔 나갈 남성들 또 진심 어린 사과 또 고백이 이제는 나와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해도 많이 높아졌고 굉장히 이 성폭력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어봤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테드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책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강의를 보셨던 분들이라도 책을 한 번씩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소설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은 톰 때문인 거죠. 사실은 토르디스보다는. 그리고 성폭력 피해 경험을 다룬 책이나 수기들은 아주 많이는 아니어도 계속 만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다크챕터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도 윈이리 작가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소설화한 건데 그러면서 그 피해 경험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고 치유해 갔는지를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 책도 되게 좋은데 그 책은 그리고 또 이제 가해자였던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 소수자의 맥락들 그래서 나름 또 그 책은 이 책과 또 다른 고민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책은 가해자가 그래서 어떻게 반성하고 성찰해 가고 있냐 그래서 톰 말대로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축이 되고 싶은 그 구성원이 어떻게 돼가려고 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절차 혹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너무 안 익숙하고 그런 사람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만나본 적이 저도 사실 없어서 톰이 어떤 사람한테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인들도 왜 미화될까 봐 되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톰의 사례는 그냥 너무 지극히 되어야 될 이야기들인데 우리는 너무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고 그런 해결 과정을 사실은 만나보지 못해서 왜냐하면 피해 경험자도 제대로 치유되지 않는 과정들만 계속 보아왔고 최근에 올해는 특히 미투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각종 많은 피해 경험에 대해서 재판이 됐건 혹은 사람들의 반응이 됐건 여론들이 피해 경험자를 더 몰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서 이 책이 사실 좀 실제감이 없었던 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되게 또 다른 톰 근데 한국에서 톰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나 되게 대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사실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제가 이 책을 같이 읽었던 친구 중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사실은 절망스러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가해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실 실제로 너무 많은 가해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성폭력을 저도 뭐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지지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사실은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잘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페미니즘을 접하면서도 근데
또 상대적으로는 가해자가 어떻게 바뀌고 가해자가 어떻게 성찰에 가서 그 사람은 사실은 이 사회에 계속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가해자는 괴물이 아니니까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까지는 사실 잘 못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피해 경험자에 대한 치유도 사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고민됐었는데 이 책은 물론 이제 제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톰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고 혹은 자기가 가해를 했는지도 나라도 다르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가해를 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 일상에서 성폭력 사건은 그게 폭력인지 모르고 너무나 당연하게 권력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톰은 그러지 않은 또 그 사람의 삶의 맥락이 있었던 건데 그걸 또 비춰서 생각해보면 한국 사회에선 참 아까도 뭐 얘기하신 것처럼 소유욕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통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는 계속 용인해하고 그걸 지속하게 하고 있는지도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또 저와 같은 한국 사회에서 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성폭력은 전 세계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11번째 책 조금 다른 아이들 조금 다른 이야기 편에서는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들 돕는 10대 여성인권센터의 조진경 대표님 또 권조리 국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 책은 성매매를 유발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 문화와 생리 또 성매매 후유증과 트라우마 이렇게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왜 성착취이며 인신매매인지 또 10대 여성을 피해자로 정의하며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좀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를 여자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로 바라보게 해줬던 그런 책이었고요. 또 두 분 조진경 대표님, 권조리 국장님을 통해서 10대 여성 생태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의 시각을 자꾸 성매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피해 여성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매매를 그만두게 하냐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 성매매를 일으키는 부분에 제일 중요한 축은 성매수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들이 있다는 건데 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거죠. 당연히 그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들이 성 구매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묻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의 편향성이 바로 성매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성을 구매하는 자들이 누군지 드러내보자. 그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묻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멀쩡한 남성들인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는 그 존재자들인지 얼마나 일상적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그 기획 의도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그걸 보고 사람도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걸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놀랐어요. 이제 조금만 시각을 다르게 바꿔본 건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놀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나 둔감하고 있고 성매매를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마치 여성 피해자들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때 이제 답해서 영상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대적으로 되게 중요한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이제 1년 지나니까 조금 약간 떨어져 아쉬워 다시 들어야 돼 2차 두 번째 시리즈를 나가야 되는데 약간 떨어져가지고 이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대에서 네, 이와야 돼서 예, 그 성매매 피해여서 그러니까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의 오늘전 Here I am, Here we are라고 하는 그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사실 저희 현장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들을 매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엄청 큰 사업이거든요. 그 전시회를 작년 그러니까 2010
2007년 12월에 일본 팀하고 정식으로 해보자고 12월에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1년 이상을 준비를 하고 일본에도 가고 하여튼 총 회의가 40차례가 넘게 진행이 됐고 그 사업에 투입된 예술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제 전시 자체에 그냥 뭐 학예 수준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대중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고 싶었고 이 아이들이 그냥 뭐 피해자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애들이 뭐 굉장히 그 상처받지 않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아이라고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좋은 성과를 갖고 전시회가 이제 12일 동안 이제 잘 됐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전시회 때 또 다페이스가 와가지고 이제 1년이 지난 10대 여성 인권센터의 모습 그리고 다페이스 영상 이후에 이제 환경의 변화, 이제 성매매 성착취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이제 전시회도 소개해 주시고 했는데 그 전시회를 통해서 1,50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관람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많은 말씀들을 이번에 책자로 이제 정리해가지고 내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제 위로의 한마디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도 했거든요. 그 설문조사와 위로의 한마디를 이제 책으로 엮어서 이제 전시회 보고서가 나올 건데, 그 전시회 때 제가 놀란 거는 그 분들의 성숙한 모습들. 그래서 제가 저는 요즘 이제 다페이스 영상도 그렇고 전시회를 이제 지나오면서 활동가로서 제가 대중과 소통하는 거를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 전에는 하도 댓글들이 어마무시하고 사실 시간이 많은 그 악성 악플러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악플들을 주도하다가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쓰지도 않는 것 같아. 아예 그러니까 저는 워낙 대중들이 이러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두 차례 다페이스 영상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이대 갤러리 그 전시회도 그렇고 그 두 번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제 거치면서 대중들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두려움이 좀 없어진 느낌. 그러고 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물결을 지금 물결 타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책 혼자 있고 싶은 남자에서는 김창석, 최유리 부부가 함께 했고요. 이 책은 가부장제의 남성성과 여성상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가부장제적 패턴에 익숙해진 남성과 여성이 관계 속에서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 책이고요. 게스트로 출연해 주신 두 분의 관계에서 이런 가부장제적인 어떤 역할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동하는지 또 각자 딸과 아들, 여자와 남자로 자라면서 어떤 성고정관념을 겪었는지 그것들이 나의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 더 많이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형이란 게 어렸을 때 제가 이게 대학 막 졸업할 때쯤 이제 남편을 만난 거잖아요. 뭐 그 전에 남자를 만나본 적도 없고 이제 이런 상태여서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그냥 막연하게 꿈꾸는 이상형? 아 이렇게 내 옆에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리더십이 있고 내 옆에 그런 이상형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상형을 만났는데 이제 모든 결혼하신 분들이 그렇지만 좋은 것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다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을까? 난 남자는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해준다. 네, 그거는 아직까지도 있죠. 그러니까 죽어도 이걸 안 해준다. 난 이걸 너무 3시간 방송 가나요? 해보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성적으로는 이제는 이해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뭐 기념일이죠. 기념일.
기념일 이거는 근데 저희가 뭐 10년을 만나오면서 수많은 기념일을 지나왔잖아요. 매일매일이 기념일이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기념일이죠. 100일부터가 그랬는데 이제 100일을 계산하는 날짜가 서로 달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큰일이네, 큰일. 아, 오늘 100일이네? 그래서 막 기대 이제 너무 기대를 했던 근데 거예요. 근데 99일이고 막 이런 거죠. 네. 너무너무 기대를 해가지고 오늘 100일이네? 뭐 없나? 이러면서 이게 표현은 안 하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없었지. 이분은 그 다음 날로 계산을 그러니까, 하셨던 그럼.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게 막 근데 오늘 100일인데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지? 이걸 표현을 그때 못하고 못하죠. 그냥 이제 뭐 자존심 약간 예민하게 예민하게 신경질 많이 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서로 왜 그런지도 모르고 왜 그런지도 영혼을 모르게. 근데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인형을 이만한 걸 들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아 뭔가 이게 내가 기대했던 것과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를 수가 있구나. 날짜를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여자는 솔직하게 나는 이걸 원해 이걸 말해주길 바라는 거죠. 남자 쪽에서. 네. 그 저는 여자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독심술. 불가능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머리로 알았는데 아직도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아 내가 아직도 포기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상적으로는 뭐 결혼 기념일에 뭐 꽃다발과 함께 뭐 분위기 있는 곳에서 밥 먹고. 근데 이게 10년 동안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여러 번 했어요. 이제 안 할 만도 하고 질릴 만도 한데 늘 다시 새롭게 기대하게 되고 오늘은 새로운 곳이 없나 다시 기대하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조율을 해나가는 중인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남자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벤트를 요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창성님이 여자가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맞아요. 혹시,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생일 때는 생일상을 거하게 차려줘요. 정말 원하는 게 뭐야? 그래가지고 저는 물어보고 이제 생일상을 차려주고 이제 선물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내 생일에는 이상하게 내가 말을 안 해줘도 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저 마음 어떡할 거야? 네. 근데 이거를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경험을 통하여서 남자란 존재는 절대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결혼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함께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결혼 기념일에도 남자가 늘 새롭게 프로포즈하듯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 내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저만 않아? 있는 거 아니겠죠?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어느 순간에 지나면서부터는 그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챙겨주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이 그러니까 아니라 자기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는데? 이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게 여자의 자는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좌절감을 싫은 엄청 네. 느끼시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이제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기에는 아 그럼 하기 싫다는 건가? 그러니까 앞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런 얘기 안 하고 왜 남자만 해야 돼? 그 얘기만 하신다는 네. 거죠? 이제 그때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아 이 사람이 그럼 하기 싫다는 건가? 우리의 결혼 기념일 의미가 없는 건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 그게 우리가 함께 하자는 의미고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준비한 거니 너의 마음 100% 들지는 않더라도 함께 즐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라는 거를 이제 네. 이제 깨달아가고 남편 쪽 발언을 그 뭐 기념일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한 10년 이제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작년 생일에 어떤 이벤트를 막 준비하고 막 하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냐고 이제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으면 됐다고 이제 돼서 좀 세월이 약이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처음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제. 준비해야 되고 너무나 좋은 시간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 마음과 그렇지만 또 남자는 그것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나름 준비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성에 못 차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거나 그럴 때 남자들은 마음을 되게 다치는 것 같고 저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화를 내는 게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있었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죠. 그래 내가 준비를 못했네 생일인데 내가 몰랐네 그러면 뭐 이렇게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했는데 나는 나는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는 게 있었고 제가 생각해도 가끔 저의 디테일이 너무 좀 지나칠 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내가 지나가듯이 한 말도 기억했다 그 네, 선물을 사다 주길 바라는 근데 저희 둘은 정말 캐릭터가 확실해요. 들어서도 알겠지만 전형적인 저는 남자 스타일이라고 하고 와이프는 섬세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다른데 그래서 조율점은 저는 좀 와이프한테 그런 그 프로그램들이나 어디 갈지 이런 것들은 와이프한테 좀 맡기는 것 같아요. 어디 갈지 어떻게 갈지 이런 것들은 좀 맡기고 장소를 어디 할지 이런 것들 많이 맡기고 필요한 것들 뭐 운전을 한다든지 뭐를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해서 조율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가 고민을 해서 아, 나 이날에는 이걸 좀 하고 싶다를 좀 깊이 생각하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소 알아보고 제가 그곳에 가고 싶으니까 이걸 준비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충분히 이제 대화가 되니까. 네. 억울한 게 저는 좀 단순하거든요. 좀 먹으면 되거든요. 먹고 쉬고 자면 되거든요. 예, 네, 그럼 풀리거든요. 근데 아, 나도 좀 복잡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가 이렇게 12권을 진행하면서 성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다뤘고요. 주요 독자층이 겹치지 않도록 책들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책들을 선정한다는 거, 또 전문가나 작가보다는 시민 독자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게 저희 딸바 책방의 차별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1은 저희 딸바 책방의 색깔과 역할을 확인하고 만들어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즌1은 이번 회차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시즌2는 올해 6월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휴식기 동안에 또 잘 준비해서요. 시즌2에서도 좋은 책들, 또 다양한 이슈 게스트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을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과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